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초반에 부익부 진강체를 먹었을 때의 개꿀 운영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음전자. 케케카카? 일단 이 케케카카는 좀 사주고 싶어서 일단 카밀부터 사주고요. 돈이 뜬다면 케케도 살게요. 장갑. 아, 하나만 사죠. 이거 부익부로 가고, 돈 진짜 극한으로 모아볼게요. 용병 뜬 줄. 요렇게 갑니다. 저도 돼요. 질 거예요. 일단 졌죠. 요거 팔고 이제 봐줍니다. 요들 할 걸. 이거 요들도 일단 사가면서 갑시다. 요들이랑 용병 중에 먼저 잘 뜨는 걸로 연패 탈게요. 오케이, 졌죠. 요들. 이러면 요들로 가죠. 요들. 필요 없는 것좀 팔게요. 일단 이겼는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는 70원이자 모을 거라 상관없긴 해요. 여기서는 곡궁 쪽을 먼저 먹어줄게요. 곡궁 쪽이 일단 요즘 좋은 게 우르고 요네 일단 이두 개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 각을 보려면 곡궁이 필요하죠. 자, 여기서 뜨는 거는 뽀삐성. 이 친구는 팔고요. 라위 빌드업 하겠습니다. 오케이, 또 졌죠. 좋아요. 이기고 지고 반복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저는 어차피 70원 모을 겁니다. 자, 지금 당장 올려준다면 요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요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죠? 이러면은 연운을 얘를 주고요. 요거 팔고 이자 볼게요. 나이스, 한 마리 잡아줬고 이 정도면 피갈리 양호. 자, 이번 요들 투타. 필요가 없어요. 아, 캐트는 가져갈 걸. 오, 70원이자 좋아요. 지팡이. 자, 여기서 이제 레벨업 눌러줄 건데 저는 질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70원이자 보면서 나중에 팔렘 리롤을 많이 돌릴 거란 생각으로만 가고 있고, 여기서 올려줬을 때 좋을 만한 거 그냥 비마 하나 섞어주죠. 이자 14원. 미쳤다. 오케이, 한 마리 잡은 거 좋아요. 끝에 룰루 이성? 이러면 룰루 섞는 게 좋아 보이고요. 레벨업 두 번. 필요한 거좀 사주면서 시계 태엽을 섞죠. 필요 없는 거 다시 팔고 이자 봐주면 깔끔. 이겨도 돼요. 어차피 피갈리 되면 좋은 거니까. 저는 어차피 연패 이자 연승 이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익부이자 요걸로 돈을 벌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판도라로 아이템을 완벽하게 만들어준다면 이보다 좋은 건 없겠죠. 자, 여기서는 탱커 라인들을 좀 사주면서 진행해주면 될것 같고요. 이거 브라움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팔아. 지금은 우르고 아니면 요네 둘 중에 하나 무조건 해줄 거고요. 레벨업 누르면 끝. 와, 요걸 또 이긴다고요? 일단 라위도 잘 만들었죠. 이분이 범죄 조직이었는데 방어력 깎아주니까 좋죠. 여기서는 비싼 거 먹을 건데 그냥 앞에 있는 곡궁 먹어주죠. 자, 루난도 일단 만들어주고요. 갑바도 하나 빼놓죠. 요거 팔고 케이틀린 사주시고요. 요거는 저격수랑 집행자로 가볼까요? 그리고 레벨업 여기까지. 레벨업 굳이 안 누를게요 지금. 그리고 이제 좀 모아주면서 갈 건데, 왼쪽은 도전자, 오른쪽은 화공. 약간 요런 느낌으로 모으면서 갈 겁니다. 일단 용병분을 잘 이겨줬죠.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코그모도 사놓을게요. 이러면 요네 쪽이 좀더 가까워졌죠? 요네템 일단 완성. 레벨업. 레벨업 한번 더. 요거는 필요 없죠. 여기에서 들어갔을 때 도움 될 만한 거 딱히 없으니까 난둥꾼 하나 올려서 앞라인을 더 넣어볼게요.
그리고 요네랑 우르곶 요런 건 지금 인기가 많은 기물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돈이 많다면 빨리 선점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4라운드 이 정도, 4-2 정도에 아마 8렙 찍고 한 30번 이상 돌릴 수 있을 때 먼저 찾아줄 것 같긴 합니다. 질리언. 질리언을 사서 쓴다? 근데 어차피 8렙 가서 돌릴 거니까 그냥 사지 말죠. 할게요. 자, 8888. 대검 빼주고 싶긴 한데 그냥 돌려. 진짜 많은데요? 미쳤다. 피오라. 아, 저거 왜 팔아? 아, 둘 다 떴는데. 유미? 도전자 쪽으로 가죠. 카이사도 있고, 그, 징크스가 나오긴 했지만, 저는 도전자를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도전자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로 정해주는 게 오히려 낫거든요. 어차피 먼저 많이 돌릴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미리 정해줄게요. 그리고 요네 이성 지키면 바꿔주고 싶은데 6도전자 조합이 좀 이쁘게 된다 그러면은 그냥 1성이라도 써주면 좋거든요. 다음 턴에 아마 바꿔줄 생각할게요. 카이사 연운 넣어놓죠. 아, 벨트도 모렐로 하나 쓰고 싶은데. 뭐라도 나와봐. 연운이야? 어? 징크스였나? 이상하다. 이상하다. 우르곶이었나? 이상하네요. 그래도 나름 셀 거예요. 지금 보전 아니 시너지를 좀 이쁘게 맞춰 가지고 세긴 하죠. 아, 우르곶이었나? 자, 리롤. 요거는 지금 안 쓸게요. 아. 이거 요네 이성 나오면은 그냥 9렙 가면 되거든요. 요네 이성까지만 찾고 9렙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도전자 노리고 있죠? 지금 여기가 아직 산안동 빌드업 중인데 요네 한 마리도 없는 것 같죠? 여기 무조건 요네입니다. 저는 준비 태세를 먹었어요. 이러면 제가 먼저 선점을 해준 게 이분한텐 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먼저 선점이 진짜 중요합니다. 돈 많을 때는. 이거 먹으면 그냥 당장 줄 수 있는 템을 줄게요. 그냥 모렐로 주고 피관리 생각하자. 자, 요네 쓰는 사람 지금 아무도 없어요. 우르곶이 차라리 더 많습니다. 찾을게요. 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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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그냥 팔겠습니다. 9렙 가서 천천히 찾는 걸로 하죠. 요네 어디 갔죠? 피어라도 팔아. 요네야 미안해. 요네 그나마 진짜 다행이에요. 다음 턴에 다음 턴부터 돈을 모으죠. 자, 이번 상대 꼴찌분이죠. 지금은 제가 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요네 이성 찍고 이제 좀 덱 안정화가 된다 그땐 또 이기겠죠. 어? 진짜 끝났다. 도전자한테 준비 태세가 있다? 차원이 달라집니다. 200% 아니 500% 좋아져요 진짜로. 자, 이러면 이제 배치를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되겠죠. 저는 요 배치를 좀 좋아하는데 요네가 일로 안전하게 프리딜 해주면서 피오라랑 같이 도전자 스택 빨리 터지게 해주고 카이사랑 같이 촤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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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 도전자 한 마리 쓰러뜨렸을 때 이 효과 받는 게 진짜 좋거든요. 그 효과를 빨리 받기 위해서 조금 뭉쳐주는 배치를 해줍니다. 어, 여기 찾았네. 근데 뭐야 왜 여기가 더 잘 나왔죠? 아니 분명
내가 50원 먼저 돌렸는데 여기가 왜더잘 나왔지? 이상하다. 버그인가? 자, 한번 싸우는 거 볼까요? 상대는 연승 중인 화학공학 덱입니다. 자, 저는 지금 준비 태세가 있기 때문에 물리딜 상대로 조금 더 강력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무장해제. 이러면은 쉽게 이겨줍니다. 자, 그리고 이 판이 첼 금악 큐인데 어떤 조합들이 많은지 볼게요. 1등, 비전 마법사. 약간 빈집 노리시면서 빌드업 잘하신 분이죠? 자, 2등, 요네. 3등, 우르곧. 4등, 우르곧. 5등, 범죄 조직, 아칼리, 샤코. 그리고 여기, 돌연변이. 여기, 우르곧. 그리고 저, 요네. 일단 요네 우르곧이 굉장히 많죠? 좋단 소리예요. 자, 갱플 팔고요. 나 침장 하나 쓰고 싶은데? 이거 침장은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지금 찾을 게 요거 2성 어렵고 요거 2성 되긴 하는데 조금 요거 2성 찍어봤자고 요거 2성도 좀 확률이 낮죠. 그러면 그냥 구랩 가는 거예요. 자, 침장 한번 야무지게 써줍니다. 좋아요. 사비전 3강화. 일단 잘 밀고 들어왔죠. 요네가 이제 럭스만 물어준다면 무조건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라주면 끝났죠 이미. 촤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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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촤촥촥촥촥촥촥촥촥촥 해주면 끝. 자, 벨트. 근데 요건 그냥 계속 돌리죠. 어차피 뭐가 나와도 조합이 안 되니까 나중에 뭐 뒤집개를 먹었을 때나 뭐 도전자 곡궁이 나왔을 때 도전자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는 할수 있겠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 상대는 돌연변이거든요. 돌연변이 시너지는 처형입니다. 처형 고정 피해 주면서 처형시키는. 하지만 이겨줄 것 같은데요. 나이스. 오리아나도 사보죠. 구렙 때 넣을 거 없으면 요거라도 넣을 거예요. 근데 이자가 또 봐야 되니까 이자 봐줍니다. 자, 이번 상대 7범죄 무장해제 시켜주면서. 좀 이상하게 싸워가지고 진것 같아요. 자, 나중에 제대로 싸우면 이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러면 저는 8도전자를 쓰고 싶거든요. 일단 이 도전자는 브라움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윅이 있어야 8도전자가 되긴 하거든요. 워윅. 그부 앞배치 좀 무서워요. 그래도 빨리 밀고 들어가죠. 일단 수호천 3번 빼면은 아마 이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일단 시계 태엽도 하나 사볼게요. 유미. 시계 태엽 살짝 섞죠? 오케이, 왼쪽 만났고요. 이분 조합은 5화공 산안동. 자, 빨리 녹여야 돼요. 더 빨리. 더 빠르게. 아. 자, 수호천사로 살아나고 죽어주면 끝. 덤불조끼. 덤불조끼는 진짜 좋습니다. 구랩 갈게요. 잠깐만, 내 덤불조끼. 내 덤불조끼. 이번 턴만 이겨주면 좋아요. 이번 턴만 이긴 거 같은데? 이겨주나? 나이스. 와, 다행이다. 워윅이 뜨거나 아니면은 카이사 2성이 붙거나. 지금은 배치적으로 좀더 신경 쓰느라고 리롤을 하진 못했습니다.
상대 육난동. 이길만 하죠? 궁키고 죽었으면 됐다. 나이스, 이겼어요. 오. 난 살생을 위해 사냥하지 않아. 다 해쳐줘. 이게 진짜 내 모습이다. 이번 상대 사학자 사비전 빅포르 덱. 일단 CC기는 잘 먹인 상태. CC기 되게 잘 먹였죠. 아, 제발 날라가. 나이스. 요렇게 갈게요. 이길만해. 이겼죠. 나이스. 제발. 워익 이성보다 이 친구 이성 노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제발. 일단 침장은 잘 맞췄어요. 침장은 잘 맞췄고 상대 육난동 이긴 거 같은데요? 카이사 지금 너무 프리딜이고 요네 살아있죠? 이겼다. 나이스. 얼심 얼심 좋다. 얼심은 그래도 불함 줄게요. 도전자 불함이라 잘 밀고 들어가죠. 제발 제발. 나이스. 1등강 나온 거예요, 이러면. 그리고 제이스 이성이 붙었으면 얘랑 바꿔줬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성이 계속 안 나와서 그냥 CC기 있는 걸로 쓰는 겁니다. 아, 도전자 오른쪽인데? 괜찮아요. 이번 상대 8도전, 저랑 시너지가 비슷하죠? 불안 묶였고, 저는 루난이라 제가 좀 더 많이 잡아줄 거예요. 많이 잡는 거는. 어! 제발. 나보다 세게 맞아. 아, 어, 나이스. 2등 만족. 일단 요런 식으로 부익부 운영법을 알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2등까지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